에스테티션이 시트 마스크 붙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포인트는 들뜨는 부분 없이 밀착시키는 건데요. 기포가 생기거나 우그러져서 시트가 들뜬 부분의 피부는 시트 마스크의 효능이 전혀 전달되지 않아요. 목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트 마스크를 사용해 볼게요. 코를 기준으로 대강의 눈, 코, 입의 위치에 맞추어 시트팩을 얹어주세요. 콧등을 잡고 시트를 코에 잘 밀착시켜줍니다. 다음은 턱 부분의 시트를 팽팽하게 당겨주면서 이중턱을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밀착시켜주세요. 목 부분도 팽팽하게 당겨 밀착합니다. 얼굴 부분도 차례로 팽팽히 당겨 밀착해주시고 광대 부분은 굴곡이 심해서 코 옆에 시트를 살짝 눌러주며 당겨주시면 밀착이 더욱 쉬워요. 시트가 남은 부분은 가지런히 겹쳐서 접어주세요. 단순히 두드리는 동작보다 손가락과 손바닥을 사용해서 얼굴 구석구석 빈틈없이 흡수시켜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턱을 먼저 쓸어주시고 인중과 입가를 손가락으로 지나서 볼 전체에 앞볼과 코 옆을 지나서 이마를 한번 쓸어주시고요. 다시 얼굴 사이드를 감싸면서 마무리해주세요. 얼굴 피부층과 근육을 운동시켜주는 핀칭 모션을 이용한 자켓 마사지입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로 피부를 박음질하듯이 자극시키는 동작인데요. 엄지는 피부를 밀어주시고 검지 중지로 피부를 집어주시는 거예요. 얼굴의 세 가지 근육 라인을 따라서 마사지를 해볼게요. 턱 끝부터 귀 앞까지, 아랫입술 중앙부터 귀 앞까지, 입꼬리 끝부터 귀 앞까지. 이중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작은 얼굴을 만들 수 있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킨케어를 바른 후에 흡수시켜주시면서 하시는 마사지 동작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피부를 당기면서 움직임을 줄 건데요. 늘어난 피부 조직을 조이는 효과가 있어요. 귀 아래 턱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라인을 운동시켜 볼게요. 엄지는 밀어주고 양손의 엄지를 교차시켜서 턱선을 따라 이동해주세요. 피부 탄력과 타이트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 주변의 혈점과 림프를 자극해서 독소를 얼굴 가장자리로 배출해주는 마사지예요. 혈자리의 위치는요, 눈물샘 위쪽, 눈동자 아래 눈과 뼈가 시작되는 곳, 눈꼬리, 관자놀이, 눈썹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롤링하면서 혈점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눈 주변의 혈점은 매우 작기 때문에 손보다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서 보다 섬세하게 자극하시면 마사지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